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함께 기독교 교리 전체 계략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삶을, 복음의 내용을 잘 이해해서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변증할 수 있는 소양이 구비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들은 기독교 교리라는 파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처음부터 1시간부터 4시간까지는 기독교 정통주의에 대해서 제시를 했죠. 그래서 우리들이 기독교라는 제가 처음에 이 책을 쓸 때만 해도 이제 기독교 믿음에 대해서 이제 많이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에서가 아니라 교회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제언을 드리고 있죠. 근데 어떤 제가 책을 사서는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리스도교에서 그리스도로 이렇게 전환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책을 쓰신 서양 학자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 신학이라고 하는 그 패턴을 학교에서 교회로 옮기는 그러한 과정, 그래서 이성을 위한 신학이 아니라 복음 전도를 위한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신학으로 전환시켜야 된다, 이러한 방향으로 기독교에서 교회로라는 패턴을 서문에 제시를 해줬고요. 우리 교회는 1세기 예수 그리스도와 주께서 세우신 사도들로 세워졌고, 그 교회가 300년 동안 박해를 받았고, 박해받은 후에 정통교리가 세워졌는데, 그 정통신학의 7대 공의회를 설정한 것에 근거해서 6가지 타입으로 정통주의를 구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정통주의에 입각한 이신칭이를 믿는 그러한 교회인데요. 우리들이 10월 27일 주일 주간이 이제 종교개혁 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이신칭이를 믿는 교회들은 그때를 기념해서 종교개혁주의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그럼 세계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하게 되냐? 그렇지 않죠. 천주교는 안 할 것이고, 동방정교회도 그걸 하지 않고 이제 이신칭의를 믿는 종파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신칭의를 믿는 종파도 상당히 광범위해서, 또 이신칭의를 믿는 그 종파 안에서도 이신칭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대로 믿을 것인가, 수정할 것인가, 폐기할 것인가, 이러한 세 가지의 섹션으로 있는데요. 저 같은 사람은 이신칭의를 그대로 계승해서 믿어야 한다, 이런 것이고, 수정이나 폐기를 하면 안 된다,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견해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싶고 훈련을 시키고 싶은 것이 저의 미션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세기 와서는 우리가 이 책에는 안 했습니다만은 성경에 대한, 성경의 무엇성에 대한 것이 우리의 교리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을 모두 다 총칭해서 대별을 시키면 계시 중지주의가 됩니다. 이것을 소홀히 하면 계시 계속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계시에 대한 이해는 신학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계시에 대한 이해가 우리 시대에는 가장 민감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좀 감사하게도 우리 한국교회는 성경의 무엇성을 굉장히 잘 지키는, 사랑하는 그러한 지역이어서 의외로 우리의 신앙이 보수적이고
정통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학을 한다는 것은 내가 성경의 무어성을 갖고 있는데 행동은 성경의 유어성의 가르침을 좋아하는 그러한 부당한 패턴이 발생하는 것이 좋지 않죠. 우리들이 학문을 하는 것은 내가 아는 것에 부합해서 행동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과 내가 행동하는 것이 차이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아는 것을 수정할 것이냐? 내가 행동하는 것을 수정할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수정해서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일치시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들은 삼일체 교리와 그리스도의 양성 교리, 이신칭의 교리, 성경의 무어의 교리 이것을 내가 믿는다, 내가 안다,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아는 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행동을 하면 그것이 이제 좋은 인격이죠. 그러나 내가 아는 것과 내가 행동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는 것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비인격적 행동이죠. 우리들은 인격적 종교라고 하는데 인격적 종교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하는 겁니다.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행동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비인격적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고집을 부르면 우리는 양심이 없다고 믿을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여기까지 이제 신학 서론의 큰 대별점 계시가 계속되느냐 계시가 중지되었느냐 이러한 예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훈련을 해보시겠습니다만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앞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드리면서 쉽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글을 정리하다 보니까 양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겠다 이러한 생각을 했어요. 오늘도 이제 함께 할 내용은 신론 부분인데 신론 부분도 간편하게 말하는 것은 쉽지 않죠. 저희 배울 때는 이 파티들을 한 학기씩 배웠어요. 근데 지금은 두 학기로 전체 파티를 두 학기로 배우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전체 파티를 한 학기에 배운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8학기에 배울 것을 한 학기에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상당히 광범위하지만 이것을 굉장히 축약한 개론식의 강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것들 정보들을 이해하고 있다가 좀 더 구체적인 정보가 나타나면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론 시간인데요. 제가 블로그에다 글을 올려서 링크를 해드렸는데 양은 또 그때보다는 좀 적은데 적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쭉 천천히 읽어보면서 생각을 해본다면 상당히 유익할 것 같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지금 다시 수정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책을 썼을 때 영분별이라고 하는 그러한 테마지 않습니까? 영분별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해서 두 개로 나눠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두 개로 나누는 것을 목표로 했어요. 그래서 계시 계속, 계시 중지 이렇게 쭉 나눴던 것이죠. 모든 섹션이 다 둘로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둘로 나뉘어 있다는 것은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사람이 많은 편에 설 것이냐 적은 편에 설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에게 진리는 진리를 택하신 분이 사람이 많을까요? 사람이 적을까요? 이렇게 말했더니 그분은 사람이 많이 선편에 진리가 있겠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많은 사람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처럼 보이지만 세상 역사에서 또 교회 역사에서 많은 사람이 진리를 선택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으로 결정을 하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수가 진리를 선택할 확률이 매우 낮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다수결의 원칙으로 대통령을 선출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국도 다수 득표자가 대통령이 안 될 때가 의외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수결이 진리라는 것을 증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거제도를 바꾸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들은 아직까지도 민주주의는 다수결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민주주의는 무엇이겠습니까? 국민이 유익을 받고 국민의 권익이 증진되는 것이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수가 그 일을 하지 못하는데 다수의 결의로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맹점이죠. 그래서 정통적인 철학자들은 귀족주의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러한 것을 대의정치라고 하죠. 그것은 다수가 진리에 서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죠. 교회 사회에서는 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단의 숫자가 많을까요? 정통의 숫자가 많을까요? 많은 분들이 정통의 숫자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러한 적은 없습니다. 정통의 숫자는 언제나 적었습니다. 이단이 매력적일까요? 정통신학이 매력적일까요? 정통신학이 매력적일 때는 없었습니다. 항상 이단이 매력적이었어요. 칼빈이 뭐 무시무시하게 사역하는 것처럼 묘사한 분들이 의외로 많죠. 칼빈이 교회에서 절대 주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죠. 그렇지 않습니다. 산수적으로도 칼빈은 14년 동안 교회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그리고 제네바 시민권자도 아닙니다. 그렇게 그 곤란한 지경에서 칼빈은 목회를 했고 그 상황에서 주의 진리를 지켰던 것이죠. 그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이 그대로 맞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첫 번째 인내가 수반돼요. 어거스틴도 마찬가지고 루터도 마찬가지고 칼빈도 마찬가지고 인내의 고난의 인내 없이 믿음의 선생이 된 분들은 존재하지 않아요. 멋있는 화려한 선생은 경건의 교사로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뿐만 아니라 교회 사회에서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거스틴이나 루터나 칼빈이 멋있게 보이지만 실제 그분들의 삶은 아주 힘든 고난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들도 신론을 배우려고 하고 신론에서 삼위일체론이 메인 아이디어에서 그걸 계속 여기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삼위일체론을 결정하고 만들 때 이 아타나시우스라는 교부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유배도 상당히 오랫동안 유배를 당하기도 했어요. 이 삼위일체를 고수한다는 이유로. 그래서 이 교리가 지켜진 것이지 모든 사람이
합리적으로 동의해서 이 교리가 만들어지고 이 교리가 지켜지고 이 교리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큰 호산이죠. 우리는 우리의 진리는 소수의 신실한 주의 자녀들로부터 유지되었고 주의 성령께서 성경의 말씀 그리고 교리의 체계로 유지되어 온 그러한 진리 체계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굳건히 세상의 풍파와 관계없이 세상의 풍파의 도전을 이겨내면서 이것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이 진리를 전파하겠다. 이러한 것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훈련하고 있는 내용이죠. 왜 우리가 이렇게 훈련을 하겠습니까? 어려운 복음, 어려운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러한 훈련을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이 진리를 훈련을 통해서 체득하고 또 이 진리를 이제 나가서 변증하고 토론하고 전파할 수 있다면 매우 좋은 교육의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먼저 블로그에 이제 제 내용을 공개를 해요. 이것도 이제 책으로 이제 출판할 내용입니다만은 먼저 이제 다 공개를 하고 나중에 이제 묶어서 다시 책으로 출판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 이제 중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학주들도 있고 이 책을 보니까 2013년 이전을 썼기 때문에 2013년 이후도 이전의 가치로 이렇게 수정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은 한 2013년 항상 뒤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제 그때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약간 수정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기독교 신학의 신이해에 와 있습니다. 이제 가끔 이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죠. 혹시 여러분의 목사님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보죠. 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가요? 이렇게 이걸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 해명이 좀 정확해야 되잖아요. 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까?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납득하는 그 주장은 타성에 젖어서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타성에 습관적으로 예배를 참여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한테 있죠. 그러나 그것은 현상이지 않습니까? 현상을 규범화해서 만든 형태, 이것이 종교다. 이렇게 말하면은 이제 종교의 개념이 정확하지 않는 것이죠. 종교는 좀 더 광범위합니다. 어떤 거냐면 종교는 신의식이 있으면 그걸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불교가 종교인가 종교이지 않는가, 유교가 종교인가 종교이지 않는가, 이것은 이제 약간의 토론이 있죠. 왜? 불교는 신의식을 제거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고요. 유교는 선현들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지 그들을 신으로 공경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는 선현이 아니라 조상을 섬기는 모습이 유교라고 하니까 그 조상신을 섬기는 것으로 해서 종교로 분류할 수 있죠. 그러나 본래 불교나 본래 유교는 신의식을 없게 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가르침을 명료하게 세우려는 것이 이제 불교와 유교에 있어요. 그래서 유교의 가르침 중에 미신을 싫어합니다. 유교는. 근데 우리 옛날에 유교적 사회에서 미신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유교가 우리 한국에 있는
무당 종교의 패턴을 과 동화돼서 만들어진 그러한 사물이라고 보아야 되죠. 그래서 불교와 유교를 종교로 분류할 것이냐,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많은 불교도들이 부처를 의지하고 그에게 자기의 감정을 실어서 투사시켜서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은 종교적 행동이에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하면 종교가 돼요. 그래서 불교가 종교로서 있는 것은 불교의 본연의 가치, 좀 해탈이라고 하는 가치를 떠난 그러한 더 얽매이는 존재에 들어가기 때문에 불교의 가치에 맞지 않느냐. 이렇게 제 섣부른 스님도 못 되는 사람이 불교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그러나 우리 교회에 신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 교회에는 신이 계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종교라고 보아야 하죠. 우리는 정확히 신의식, 신전의식, 그것을 라틴어로 말하면 코람 데오, 이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신의식이 있기 때문에 종교인 겁니다. 신의식이 없으면 종교가 아니에요. 학교에서 학교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왜? 거기는 뭐 과학 이런 걸 보지 뭐 거기서 천사가 무엇인지 연구하지 않잖아요. 사탄이 무엇인지 연구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신학교에서는 천사가 무엇인지도 연구하고 사탄이 무엇인지도 연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종교에 대해서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아시고 내가 종교인이다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되죠. 저는 종교인이에요. 내가 믿는 신이 있고 나는 그 신을 섬기는 종교인이에요. 그리고 그 신을 섬겨야 한다고 가르치는 종교 교사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종교가 섬기는 신이 누구인가 라고 이제 신논에서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 종교가 섬기는 신은 규범적으로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기독교 신론에서는 삼위일체라는 내용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그것은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삼위일체를 확립하기 위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토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교회가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이렇게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죠.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분명히는 없죠. 그러나 세례문장에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답니다.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면 한 분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한 분 하나님이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이름을 베푸니까 새 하나님으로 세례를 받겠습니까? 한 하나님에게 받은 한 세례가 우리 교회의 공식 고백이죠. 이것이 삼위일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는 그런 식의 논증으로 형성되지는 않았어요. 삼위일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 형성이 되었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삼위일체 논쟁이 발생한 것이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삼위일체의 설명을 하라
할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삼위일체가 형성된다. 삼위일체가 논의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드려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삼위일체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삼위일체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삼위일체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호와의 증인들이 우리도 예수님 믿은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죠. 그러면 이것이 어떠한 상관성이 있느냐 이렇게 볼 수 있죠. 제가 여기서는 이제 뒤에 그러한 글을 썼는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을 믿죠. 어떻게 믿냐? 종교의 마스터, 큰 선생으로 믿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죠. 큰 선생으로 믿는 게 아니라 참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의 증인이 믿는 것과 우리가 믿는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여호와의 증인은 큰 선생님, 종교 마스터로 믿는 것이고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했을 때 예수님 어떻게 믿는가 이렇게 분류해보면 삼위일체가 되는 믿음인지 아니면 그냥 자연스러운 상태인지를 쉽게 구분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 한국 수준은 그냥 믿어. 그냥 믿으면 좋은 거잖아.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 이런 교육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은 우리 종교개혁파가 싫어하는 맹목적 신앙입니다. 우리는 의미를 정확히 알고 그 안거에 근거해서 행동하도록 훈련받는 그러한 개혁파된 크리스찬이에요. 그 우리들이 닥치고 믿는 그러한 형태의 믿음의 패턴은 지향해야 되고 싫어해야 돼요. 우리들은 꼭 정확히 알고 믿는 것을 해야 되고 정확히 알지 못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아는 한에서 최선을 다하는 조건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누가 다 안답니까? 저도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는 지식의 한도에서 최선을 다해서 행동을 하게 되면 그 행동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죠. 우리가 완전한 행동을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알 때까지 행동하지 않는 그러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아는 수준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알아야 하는 것은 그래야 하나님께 또 이웃에게 누가 되지 않는 사람이 되죠. 모르고 잘못하면 그것은 잘못이 아니랍니까? 모르고 잘못해도 그것은 잘못은 잘못이죠. 그러나 몰랐기 때문에 양해가 될 것이 많은 것이죠. 그러나 모르고 한 행동도 양해가 안 되는 잘못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꼭 그러한 것들을 깊이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 야고보 선생님이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그 말이 좀 많이 무섭게 들려요.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여기 서 있는데 내 야고보 선생님이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 그런데 저는 이 선생들에게는 모르는 것이 죄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선생님 때문에 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모르면 죄가 되니까 선생은 죄가 좀 더 크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 상태를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정당하게 생각하면 선생이 고집이 세면 그것은 죄가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알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모르기 때문에 고집을 부리면 안 돼요. 그래야 선생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강의안을 만들면서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 매우 위험하다. 그리고 삼위일체 설명을 들었는데 이해했다는 사람, 더 위험하다.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없는데 그 설명을 듣고 이해를 했으니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삼위일체는 반드시 교회가 믿음의 고백을 선포해야 되고 성도는 그 믿음을 수용해서 함께 믿고 고백해야 될 우리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죠. 그래서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느 종교에도 있지 않는 그러한 종교예요. 그래서 가끔 우리 종교를 유일신 종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신명기 6장 4절에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은 한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 한 하나님에 대한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유일신 종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신약성경에 보면 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귀신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도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믿고 떠든다고. 그러나 귀신들이 모르는 영적 수준은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것은 귀신들이 몰라요. 그래서 귀신들이 흉내낼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삼위일체 삼위일체 말해도 귀신들은 진짜 삼위일체를 믿을 수가 없어요. 언어적으로는 설명할 수가 있죠. 왜? 정부가 이미 공개되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의미를 알지 못해요. 우리들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은 동일하죠. 그러나 우리는 의미를 알지 못해도 그 삼위일체를 믿음으로 수용해서 그 삼위일체를 믿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해했다고 설명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거나 그것을 설명을 진행하게 되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로 담을 수가 있고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가 있답니까?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를 이해해서 설명할 수가 있답니까? 그건 논리적으로 절대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가끔 이제 우리 사람들도 내가 네 마음 알아 이렇게 하면은 화를 내죠. 네가 뭘 내 마음을 알아? 왜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아는 것을 아는 것이 틀렸겠어요? 내가 내 마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네가 내 마음을 알아?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똑같은 인간 동일 계층에서도 서로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인간의 수준인데 전능자를 어떻게 인간이 알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들은 이 삼위일체를 꾸준히 고백하고 훈련하고 있죠. 왜? 우리 믿음의 자산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니까. 그 허락해 주신 것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경건의 훈련이죠.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를 많은 사람들이 교리고 교회가 선포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들의 만든 것이다, 사람들이 이해한 것이다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그것을 매우 부당하게 생각합니다. 이 삼위일체는 역사에 주어진 언어화된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한 설명인데 이것은 절대로 인간의 방식으로 설명되거나 인간의 합리성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이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수납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과
영적으로 수납하는 체계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삼위일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병치하도록 저희가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삼위일체 신앙이 뭡니까? 이렇게 말하면 셋이 하나이고 하나가 셋인 그러한 존재 방식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삼위일체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아주 좋겠다고 하는 제안이에요. 그것은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방식 때문에 이 논쟁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는 몇 번 반복해서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아티클을 모아서 묶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요. 우리 325년 이케아 신경이나 381년 콘스탄트 폴리 신경이나 431년 에베소 문서나 451년 칼케톤 신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대 교회에서 삼위일체를 어떻게 믿을 것이냐 이렇게 회의한 적이 없어요. 고대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이냐를 논쟁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으로 믿자. 이게 지금 삼위일체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리우스는 예수님은 유사한 창조된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우스보다 여호와의 증인은 좀 더 하나님의 강도가 세죠. 그 여호와의 증인은 그냥 탁월한 종교 교사로 믿자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그 교회는 아리우스의 유사한 하나님으로 믿자 이러한 주장을 배격하고 이단으로 정죄를 했죠. 그래서 니케아 이단은 아리우스주의라고 하고 아리우스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아리우스주의는 이단으로 정죄가 되면서 우리들이 삼위일체 교리가 확보가 되었는데 이 아리우스가 이단으로 정죄된 뒤에 바로 이단이 되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단은 인기가 많아가지고 니케아 회의에서 아리우스가 정죄되었지만 아리우스를 정죄했던 그 가르침을 따르는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그 가르침을 따른다는 이유로 유배를 당해야 했다니까요. 아리우스는 황제에 있는 측근들과 계속 자기를 이단으로 규정한 것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했고 황제는 그 아리우스에게 이단의 오명을 해소까지 했어요. 그래서 날아가 버린 그 직분을 받으려 가기 직전에 아리우스가 즉사를 해서 죽었답니다. 그만큼 이단은 집요하고 강력하고 매력적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에 매료가 돼요. 이단의 매력은 그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단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것은 주께서 붙드시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보았을 때는 너무나 그것이 매력적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그 매력을 거부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들의 교회는 이단 교회가 아니라고 정통교회라고 간판을 내밀고 그 안에서 이단 짓거리를 계속 하기도 해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신학은 교회 밖에 있는 이단, 신천지나 뭐 이러한 이단을 정리하는, 변호하는 그러한 훈련은 아니에요. 좀 더 고밀화되고 정교한 교회 안에 정통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이단적 행동을 하는 그러한 아주 정교한 이단들을
분류하는 그러한 훈련이랍니다. 신천지는 상당히 매력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있잖아요. 근데 그 교리가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런데도 이제 사람들이 그러한 매력에 빠져가지고 많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한 황당한 교리에 빠지는 것도 얼마나 황당한지 몰라요. 이단 교회들 중에서 작은 교회가 거의 없죠.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졌죠. 옛날에 베레아 이단도 그렇고 만민중앙교회라는 그 이단도 그렇고 엄청나게 큰 규모를 갖고 있죠. 그럼 세상 정치인들은 그 엄청난 사람의 규모를 또 필요로 하니까 그 세력과 결탁이 잘 되죠. 그래서 또 거기에서 이단들이 세력을 얻어서 증가하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을 해요. 우리 주님은 사역하실 때도 나사렛 사람으로 그렇게 초라하게 서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주님이셨는데 2000년이 지나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매력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좀 많이 죄송하네요. 우리들이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역량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그것도 참 하나님으로 확정하는 것이 삼위일체의 핵심이에요. 그래, 신론이지만 이 신론의 삼위일체를 논의할 때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 전반에는 그리스도의 신성이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요한복음 1장, 로고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고 말씀은 빛이시다. 이 요한복음 1장의 선언이 아주 중요한 기독교 신학의 정수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섬긴다면 삼위일체가 그대로 수행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경대로 믿지 않으면 이제 여러 가지 잡설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삼위일체론에 대한 양태론이 있을 수 있고 또 예수님을 양자로 생각하는 그러한 일신론 체계도 있을 수가 있고요. 모든 체계들은 다 이제 일신론 체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학교에서 배울 때 다신론과 일신론 이렇게 배웠고 다신론에서 일신론으로 발전했다 이런 식의 배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이해는 종교 사학파적인 변증법적 사관에 근거한 역사 이해입니다. 우리들은 신명기에 있는 그 유일신 신앙, 그러니까 신명기를 우리들의 생각을 하면 주전 15세기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이미 주전 15세기부터 일신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쭉 발전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신론은 다신론에서 일신론으로 발전되었다. 이러한 사고체계는 지금은 또 없어요. 왜? 지금은 종교다원주의를 채용했잖아요. 종교다원주의는 구원으로 가는 길이 여러 길이다. 이렇게 생각, 여러 길에 포인트를 두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종교다원주의는 여러 길로 한 점에 간다. 이 한 점이 포커스라는 거예요. 이 한 점 안에 여러 가지 신의 양상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한 신의
이 한 신이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는 구원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다. 예수님만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가면 명료한 이해가 아니에요. 예수, 그게 거꾸로 이 절대자에게 가는 여러 가지 길이 있고 여러 가지 길에 있는 모든 종교 지도자가 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신앙이 모든 종교에 다 있다고 구성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 하면 예수라고 하는데 종교다원주의에서 그리스도 하면 예수가 아닐 확률이 매우 높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러한 신학 어휘 훈련을 꾸준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이고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 잘 한번 분별하는 훈련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러한 영상 작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명료하게 이해를 해야 다른 사람이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구분할 수 있겠다. 제 방법이. 그래서 다른 사람 비판하는 것을 좀 지양하지 말라. 우리 사회가 동성애에 뭐 함몰된다 뭐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너가 지금 어떠한 상태로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로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내가 지금 상황을 판단해야 된다. 저 사안이 나쁘기 때문에 나쁜 사안을 나쁘다고 말할 거야. 이것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결국 가장 중요한 무엇입니까? 그럼 나를 잃어버리는 것이잖아요. 나를 잃어버리는 것은 가장 안 좋은 것이죠. 왜냐면 성경에서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어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래, 내 기준이 나가 되는 것이죠. 근데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겠습니까? 나를 해롭게 하는데 이 해롭게 하는 것으로 이웃에게 주면 그 이웃은 이롭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해롭죠. 그래서 내 몸에 유익되게 행동하는 것이 우리 인간은 매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뱃살도 빼고 이렇게 좀 체중 관리도 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왜냐면 먹는 게 너무 좋잖아요. 또 친구들하고 만나서 아 나는 이게 체중 관리 아니니까 잘 안 먹을 거야 하면 대화가 단절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먹고 즐기고 하면은 이제 체중 관리가 안 돼서 몸이 약간 비대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질병도 오고 그러는 것이죠. 그건 내 몸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친구를 배려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친구를 배려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근데 우리들은 이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들이 먼저 나 자신, 나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저와 함께 훈련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아는 훈련이 아주 기본적인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좀 당혹스럽습니다만은 플라톤이 기하학을 모르는 자 자기 아카데미에 들어오지 말라고 대문에 써놨거든요. 저는 그 표현이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한 말을 플라톤이 다른 표현으로 기하학을 모르는 자 아카데미에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말했다고 봐요. 그리고 마틴 루터는 Here I stand. 주여 내가 여기에 서 있나이다. 그 다음에 뭐겠어요? 나를 받아주소서. 이게 지금 루터가 자기 명제 문장이거든요. 칼빈의 명제 문장은 주여 말씀하십시오. 내가 신속하고 진정으로 내 심장을 즉각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칼빈의 문장이죠.
그들의 공통적인 것은 자기 상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지금 이데올로기 진영 원리에서 너는 틀렸고 우리는 맞았고 이러한 단순 것, 이단은 나쁘고 우리는 정통이고 이러한 단순 진영으로 세워가지고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좋지 않은 태도가 우리 한국에 너무나 많이 있다고 봐요. 근데 우리는 개별자로서 하나님과 서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선 나 이 두 관계를 정확하게 세워야 합니다. 그때 우리들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데 그것을 깊게 묵상하게 되면 사유에 혼돈이 발생하게 돼요. 왜 셋이고 왜 하나고 하나님 한 분이신데 왜 셋으로 말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과 답변이 오가고 결국 답이 없는 그러한 수준에 이르게 된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론에서 이제 제가 다 말하는 것은 우리들은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교회이고 그러한 그리스도인데요. 우리 시대의 교회에서는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은 또 이제 예수를 아는 지식에 또 말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다. 이 두 개의 어휘가 같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말하면 여기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돼요. 너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야?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해도 돼요. 왜?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삼위일체를 거부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 옛날에 이제 현대신학에 하나님은 있는가라는 것으로 토론을 했었어요. 그때 서철원 교수님께서 현대신학에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반대쪽에서 뭔 소리를 그렇게 하냐, 왜 현대신학에 삼위일체가 없느냐, 삼위일체가 있다 이렇게 논박이 발생했어요. 현대신학에 삼위일체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자유주의 신학, 현대신학 이전이 자유주의 신학이거든요. 자유주의 신학 때 이미 삼위일체 논의를 생략해 버렸어요. 그때부터는 합리적으로 예수님을 잘 이해하도록 예수 탐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자유주의 신학에서 실패를 해서 현대신학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윤리적으로 합당하게 살 것이냐, 어떻게 예수님을 잘 이해할 것이냐, 이러한 것으로 자유주의 신학이 체계되면서 문제점이 뭐라고요? 삼위일체를 빼버렸다고요, 교회에서. 그런데 현대신학에 와서 삼위일체 논의가 칼 발트나 몰트만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계속 논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건 칼 발트의 글을 잘못 읽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칼 발트는 삼위일체라는 말, 위격이란 말을 혐오해요. 그래서 위격 대신 존재 양식을 썼다고 모든 발트 학자들은 다 말을 해요. 그러면서 발트에게 삼위일체가 있다고 말해요. 위격이 없는데 왜 삼위가 있겠어요? 위격을 존재 양태로 바꿔버렸는데. 그러면 삼존재 양식 일체 하나님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발트는 일체라는 체라는 말도 싫어할 거예요. 왜냐하면 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신에게 정당한 어휘가 아니거든요. 우리들은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을 정의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래도 이제 우리들이
사유체계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하나님을 인간 언어로 만든 어휘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현대 철학에서는 그 인간의 언어 속에 들어온 하나님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이미 규정을 해버렸어요. 그걸 칼 발트가 몰랐겠습니까? 이 언어 행위에 하나님이 있으면 언어 행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절대자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현대신학에서는 그러한 복잡한 사유체계 위에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정통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현대신학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체험신앙이 있거든요. 슐라이마커의 가장 강력한 매력은 체험신앙이에요. 오순절주의도 체험신앙이죠. 그럼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신앙을 가르치겠어요? 저도 체험신앙을 말하고 싶고 체험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학교에서 교회를 세우는 신학훈련에서는 체험이 아니라 규범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법에 의한 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이 훈련하는 차이점이랍니다. 체험이 매우 좋죠. 체험이 강력하죠. 체험을 말하면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먼저. 그러니까 상당히 좋죠. 법을 말하면 심장이 싸늘해지잖아요. 그런데 이 체험으로 종교를 이루게 되면 기독교는 무너져요. 절대로 기독교가 세워지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는 반드시 계시, 이 계시가 역사화된 규범, 이것을 우리들은 이것으로 우리들의 교회를 이루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시의 규범, 계시의 역사, 계시의 해석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코 감당하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들이 참 외람된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장경동 목사가 가장 위험한 분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인기가 많잖아요. 안 믿으신 분들도 그 설교가 좋대요. 그런데 좋은 설교가 좋은 게 아니죠. 우리는 계시에 의한 설교를 해야 되죠. 계시에 의한 설교는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사람을 이롭게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계시에 의한 설교는 오직 주의 자녀의 영혼의 유익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연인이 들었을 때 그것이 기쁘게 들리겠습니까? 절대 기쁘게 안 들리죠. 육을 입은 그리스도인이 그 말을 들으면 기쁘겠습니까? 전혀 기쁠 수가 없어요. 그 말을 들을 때는 오직 성령의 감동과 인도로만 그 말씀이 기쁘게 들려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배 시간에 예배의 준비자로서 성령의 그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도록 많은 준비와 절제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 말씀이 말씀에서 유익을 받아요. 그러나 체험에 의한 종교를 하게 되면 체험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종교에서는 체험을 절제시키려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들의 이제 종교가 패턴이 체험을 유발하는 패턴으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좀 저는 이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종교의 모습은 체험을 절제시키고 나쁜 말로는 좀 더 심하게 억제시키는 방편으로 예전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 인간의 인간성이 아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 알 수가 있죠. 인간성을 극도로 제한시켰는데 내 마음이 뜨거워. 그럼 성령이 하신 거죠. 인간성이 극도로 고양이 돼 있어. 그럼 내 마음이 뜨거워. 그러면 성령이 하셨다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뜨거워 무조건 성령이 했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의람되지만 그 대형 공연장에서 사람들이 열광하잖아요. 그 성령이 하신 거겠습니까? 엄청난 그 뮤지션의 그 엔터테인먼트하고 그 어마어마한 음향, 영상의 시스템, 이러한 것들이 마음을 뜨겁게 한 거죠. 그거 뜨겁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저는 못하지만 그분들은 하잖아요.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들은 사람이 어떤 구도를 통해서 그를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러한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한 하나님의 구도에서는 인간의 체험을 기반으로 모든 종교의 유사한 체험들을 다 신의 작용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종교다원주의가 가능하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체험으로서는 종교의 진위성을 구별하지 않아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른 종교를 구성하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과 한 하나님의 구도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도 하나님을 믿자, 한 하나님도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을 믿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두 언어지만 두 언어의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포괄적 언어를 하거든요. 여기도 하나님, 여기도 하나님. 언어가 같잖아요. 근데 개념은 달라요. 그래서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이에요. 이러한 언어를 될수 있는 대로 사용하지 말고 명료한 언어를 사용을 하도록 훈련하는 것이 우리 학문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저는 명료한 언어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자, 이렇게 지금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신론인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계속 나오잖아요. 왜? 삼위일체를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학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을 싫어하는 내용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저도 참 그걸 이해할 수 없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그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지금은 드러내놓고 말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믿읍시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하는데 교회 지도자들이 그러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참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신론인데도 예수를 믿자고 계속 말하고 있는 저 모습이 조금 당혹스럽기도 하고, 이 강의 안에서는 우리들이 신학을 공부할 때 복음을 전도하는 목적을 갖고 신학을 공부한다. 이걸 제가 강조를 해요. 신학을 단순하게 학문 체계로 습득하고 이 학문 체계가 어떠한 용도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네, 이 신학을 공부하는 것은 첫 번째 목적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칩니다. 또 설교를 할수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갖춰야 될 소양은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설교를 잘 듣는 사람은 설교를 할수 있겠죠. 또 설교를 했다면, 한다면 설교를 분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목사들이 설교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목사들에게는 반드시 설교를 규범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모두가 다 설교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만은 성도님들이 설교를 분별할 때는 저것이 복음인가, 복음이지 않는가. 저것이 목사의 개인 말인가, 공교의 말인가. 이것을 이제 분별하면 되고 그 임시적으로 받아도 돼요. 그러나 목사들은 상당히 규범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은 이러한 예가 될 거예요. 예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불법을 보면 내가 불법을 직접 응징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검사가 불법을 보면 직접 응징해도 될 겁니다. 이것을 검사의 권위거든요. 그것은 검사가 갖고 있는 그러한 법적 특수성이에요. 목사와 그 성도의 약간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만약에 검사가 불법을 보았는데 그것을 묵인했다. 그럼 직무유기죠. 성도들은 불법을 보고 신고를 안 하는 것은 신고를 안한 것이 약간의 차이. 시민이 불법을 보고 신고를 안 하는 것과 검사가 불법을 보고 불법을 징계하지 않은 행위, 이두 가지 행위의 과실을 따지면 어떤 게더 크겠습니까? 그래서 가르치는 선생에게 책임이 많이 부여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이씨, 목사들은 교회에서도 존경을 받고, 천국에서 존경을 받고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신 분인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르치는 자에게 책임이 훨씬 많이 부여되어 있고, 다만, 조건에 잘 가르치는 자에게는, 에게만 상이 있지, 가르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 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의 직분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되죠. 그래서 잘 가르치는 자, 그리고 선생이 되지 않아야 할 자,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선생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우리들이 그러한 역할, 선생에 있는 역할, 목사에 있는 역할이 반드시 주님의 좋은 상급을 담보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는 이제 안 했는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이제 우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존성과 불변성입니다. 근데 왜 자존성을 제가 말씀드렸냐면, 칼 발트는 하나님의 자존성을 세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파트너인 인간을 두어서 하나님의 파트너십으로 교제의 대상으로 이렇게 세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존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존성을 믿기 때문에 자존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왜이 땅을 창조했는지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이거에 대해서 전혀 부담이 없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과 회개를 할 뿐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불신자들은 자기 좋다고 자기가 만들었으니 우리가 뭐래, 그럼 자기 좋은 대로 다 하시겠지, 하겠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존성의 교리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자존성 교리를 정확하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존하시고 자족하시고 완전하신 분께서 이 이루신 창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수 없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내가 험한 위치에 있을지라도 함부로 내 입으로 그 하나님께 불평이나 모욕적인 언사나 불신앙적인 언사를 하지 않는다? 못하는 거죠. 왜? 성령께서 주장하시거든요. 우리는 육신이 힘든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게 게으름의 하나의 양상인데요. 그런데 주님을 섬기려고 할 때는 육신이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들은 그 육신을 꺾어서 주를 섬기는 일을 해야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육신에 불평이 있죠. 그러나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입술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는 것을 내 영혼의 달콤함으로 생각을 해요. 그것이 우리들이 신을 믿는 매우 특이한 현상이죠. 하나님을 믿는데 육신이 행복할까요? 가장 불편한 것이 교회 사모님들 아니시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교회 사모님들이 천국에서 상급은 가장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그것은 항상 그 직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직무를 합당하게 담당했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현상이죠. 그래서 천국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는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 쉽게 열심히 일해서 상급을 네가 많이 받아 이렇게 권면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것이 좋은 권면처럼 저는 안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주가 상급을 받으면 되지 왜 나한테 상급을 받으러 할까요? 그건 좀 안 맞는 거잖아요. 이 상급도 선한 경쟁입니다. 이 선한 경쟁은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 선한 경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들이 합당한 믿음 체계를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지금 우리가 프로야구 시즌인데 프로야구 선수들 보면 아, 쟤들은 선한 경쟁을 하는 거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계속 안타도 못 치는 그러한 선수가 자기 팀의 슈퍼스타가 계속 안타를 치고 나가면 그 안타치는 모습을 함께 기뻐해 주더라고요. 텔레비전에서 볼 때는 속마음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아 저것이 선한 경쟁이지 않을까. 아, 제가 안타치고 나가고 나는 계속 그 삼진당하고 힘들어할 때 힘들어 하니까 나는 슬프다. 그렇지만 저 친구가 스타가 되니 기뻐해 주고 박수 쳐 주겠다. 이러한 모습이 그 영상에서는 그렇게 저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다 안타치고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 못한 사람이 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슬프고 어렵지만 저 친구가 잘하고 잘 나가니 박수 쳐주고 함께 해주고 또 나도 그러한 시절이 올 수 있도록 열심히 훈련하는 것이 저는 선한 경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선한 경쟁에서 세상은 슈퍼스타를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세상의 평가 방법과 전혀 달라요. 슈퍼스타가 0점이 될 수 있고 눈물 흘리는 슬럼퍼가 100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평가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의 평가 방식도 존중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들이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이거에 대해서 민감하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러한 신의식이 있다면 종교인이죠. 그래서 그러한 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이시고 그 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형성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삼위일체가 신론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시대에 삼위일체 신앙을 견지해야 하고 또 불안하면 확인해 봐야 됩니다. 당신은 삼위일체 신앙을 믿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삼위일체처럼 보이지 않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하면서 서로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가야 영적인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번 시간은 신론에 대한 부분을
강의를 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기독교 교리 전반을 빠르게 살피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신론, 삼위일체 부분에 있습니다. 이 시대에 찾아보기 어려운 삼위일체 신앙에 대해서 부족한 종이 증거합니다. 주의 교회가 삼위일체를 온전히 공표하며 믿으며 주 예수 이름이 충만한 그런 복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세계 교회에 구원 얻는 영생의 복음이 충만히 전도될 수 있도록 주의 교회와 주의 자녀들을 들어 사용해 주옵소서. 참가한 종들 위로하시고 힘 주시길 원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